네, 안녕하십니까. 본 기자가 들리는 것은 USA 패스포드, 그러니까 미국 여권입니다. 미국 여권, 아메리카 여권, 이 여권은 본 기자의 여권입니다. 네, 미국 여권. 본 기자가 미국 여권을 들어오신다면 제 얼굴 모습은 미국 사람 같지 않죠? 네, 본 기자가 흑인 같습니까? 백인 같습니까? 네, 흑인 백인 아닌 오리엔탈 동양인 얼굴을 가지고 있는 본 기자, 이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마음과 몸과 얼굴 형태는 모조리 동양인 코리안입니다. 네, 본 기자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네, 잠시 후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2010년 4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네, 샘웰 헌팅턴 하버드학교 석좌 교수가 쓴 오래전에 쓴 책입니다. 네, 미국, 아메리카, 후아웨이, 우리는 누구냐? 네,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방송을 시작합니다. 며칠 전에도 이라크 쪽에서 우리 미군은 18명 또 전사했죠. 제대로 전투를 하다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프간 이라크에서 계속 우리 미군들이 쓰러져 가고 있다. 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는 누구냐? 미국의 정체성까지 훼손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우리 세뇌 헌신은 석좌 교수의 이런 진단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미국은 하나의 언어, 하나의 정도, 하나의 시스템에서 움직였다. 이 위대한 미국이에요. 근데 들어와서 히스패닉, 두 개 국가, 두 개 문화권이 있는 히스패닉, 아랍까지 우리 미국 치고 들어오십니다. 근데 위기점은 우리 아메리카. 애들과 히스패닉이 충돌하는 이 새로운 문명 충돌 앞에서 끝나지 않은 이 이라크 전쟁, 테러 전쟁, 언제 끝날 것인가? 이 교수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미국은 새로운 강력한 미국, 백스 아메리카라는 강조하고 정착시켜야 된다. 새로운 미국이 필요하다. 새로운 미국의 시민이, 그 역할이, 파워가 필요하다. 새로운 미국을 건설하자. 우리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미국 변화를 일으키자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본질에 벗어난 미국의 형태가 되고 있다. 이런 순간에 본 기자는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경제 여러분과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테러의 와중에 처해서나 강력한 미국을 다시 재건하자, 만들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30분 방송, 네, 짧은 방송입니다만 디지털 57.4, 그 다음 케이블 방송 160으로 통해서 터져나가는 이 방송, 네, 준비 없이 원고도 없이 막 쏟아뱉는 기자의 신경,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우리 서울 코리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미국에 와서 살면서 미국 시민이 되고 있는데 왜 태평양 건너 한반도, 그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를 연민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안함, 대한민국 해군 함정 1200톤입니까? 치열한 피격을 담은 이 시간 천안함을 누가 때렸는가? 북한 잠수부 특수원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천안함 후위를 치는지, 의뢰를 치는지 기대가 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기자는 의뢰다, 기대다 반증하지 않았습니다. 특수함,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무기신을 누구로 때리지 않았나? 며칠 후에 천안함
수장된 천하병이 수민에 올라갔을 때, 조사가 시작될 때, 그 원인이 규명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공부자는 천하남을 공격한 병이 누구냐. 그래서 본부자가 즉시 즉각 진단 분석한 보도대로 노스코리아 북한입니다. 그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령에 따라서 인민무력부 인민무력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국방성 한국인 국방부입니다. 인민무력부가 총진을 했다. 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것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천안함 사태가 동조 형제라면 하나님께서는 형제간에 불화가 있었으면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우리 동족을 남한에 쳤습니다. 인민무력부 이미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이 방송을 체감하고 있는 노스코리아 여러분들 인민무력부 당신들이 어저께 발표한 소위 인민군 전군에게 하다란 지시는 그 내용에서 당신들이 바로 범행을 주도했다. 그렇게 본부장은 본부장 판단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대북관계 등도 고려해서 말을 아찔했습니다. 만약 본부장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당신들이 발표했다는 전부 지시는 하달해서 그 내용에서 지금 천안함 사태로 인해가지고 고도 긴장 상태가 진행되는 이 시간에 우리 인민무력부는 남조선에 대해서 승리적 타격을 가졌다. 미제가 남조선이 미제가 남조선과 전쟁 호동 소리더니 계속해서 우리 북조선을 몰아갈 때는 적들 적이 바로 우리 남한을 향해서 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빗나갑니다만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적군이 아니라고 했죠. 주적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나 북한은 우리에게 적군이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네, 적들이 모략 집동을 계속할 때는 불을 지르는 사람은 불에서 망할 것이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박매의 지푸실 만반의 전투태세를 우리 인민군, 영직 인민군대가 만반의 전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악담, 협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맥을 쭉 본 결과 지난 30년간, 최소한 30년간 북한이 태극을 했다가 그 후에 드러난 여러 가지 반대를 종합해 볼 때 이번에는 정말 보면 인민무력부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인민무력부가 이와 같은 전문군에게 인민군대에게 하다란 지시는 내용을 볼 때 이민들이 친안함을 공격한 주범이다. 그렇게 간주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이 방송을 계속합니다. 네. 2010년 4월 8일 오늘 본 기자는 또 한 번 비참한 심정으로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노스코리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그저께 우리 로스앤젤레스 사는 우리 LA에 살고 있는 딸 시집간 여자가 서울에 있는 친정 어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한다는 얘기가 에야 따라 못 살겠다 하는 데서는 눈만 떠고 자고 나면 장례식이다 빼줄 겁니다. 김대중 전직 대통령이 죽자 노무현이가 죽고 김대중 대통령이 죽고 탁하면 감옥에서 자살한 사람 몸매 자살한 사람이 일어나고 있다. 뇌물이다 구속이다 자살 교육기한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내가 매직을 한다. 교육비리가 터지고 있다. 그래서 따라 정말 서울은 송장 치르다가 장례식 치르다가 나 살겠다. 어수선해서 못 살겠다. 따라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 나라가 국가가 편안해야 신하도 국민도 편안하다. 대통령